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76098 스피드 포스 프리즈 추격전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실 전혀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들이 너무 탐나서 결국은 지르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는 안 좋은 제품이에요. 271개의 브릭수 그리고 가격은 49,900원입니다. 하지만 저 미니 피규어들이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다른 연출샷 나와있고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기믹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보나마나 벌크는 진짜 벌크일 것 같아요. 하지만 미니피규어가 너무 기대돼서 얼른 조립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총 4개의 미니피규어입니다. 굉장히 미니피규어의 퀄리티, 구성이 좋다기보다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맨 왼쪽부터 플래시, 그리고 리버스 플래시, 그 다음이 사이보그, 그 다음이 킬러 프로스트입니다.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미니 피규어는 플래시입니다. 여기 색감 표현이 잘 돼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사실은 조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어쨌든 플래시 이렇게 가슴팍에 멋진 플래시 마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파워블라스트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빼놓고 살펴볼게요. 얼굴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얼굴 싹 웃고 있죠? 웃고 있고 뒷면 보시면 이렇게 미소만 띄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화내는 표정을 좀 기대했는데 플래시 원래 성격상 약간 촐싹거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나 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멧 부분은 고무 재질로 이렇게 눌러도 부서지지 않는 네.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리버스 플래시 볼게요. 네, 리버스 플래시는 노란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게 제가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나왔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믹스 버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손에는 여기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통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멋진 브릭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상 이렇게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는 좀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일단 화를 내야지. 얘는 아마 악역 같은데 이 뭐죠? 박스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얘를 쫓고 있는 플래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얘는 아마 악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쪽은 입을 앙 다물고 뭔가 화난 눈이 뻘겋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녀석도 이렇게 머리 쪽에 헬멧 쪽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플래시와 리버스 플래시가 그렇게 많이 멋지진 않았어요.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 살펴볼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이보그의 모습입니다. 일단 몸쪽이 전체가 다 반짝거려요. 전체가 다 반짝거리는 재질이고 여기 가운데 가슴팍에 있는 마크들이 더 반짝거리는 네, 약간 유광 그리고 완전 유광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머리 부분 보이시죠? 이거 디테일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이렇게 빼서 보시면 그냥 흑인 얼굴이에요. 흑인 얼굴인데 이 헤어 브릭에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멋지죠? 그리고 이 친구도 뒤쪽은 싹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프린팅 반짝반짝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씌워서 한번 뒷모습도 볼까요? 네, 이렇게 뒷모습은 조금 약간 헬멧 쪽이 조금 허전하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얘가 사실 기대했던 플래시와 리버스 플래시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미니 피규어 같아요. 다음 미니 피규어 살펴볼게요. 마지막 미니 피규어는 킬러 프로스트입니다. 여자 캐릭터 같아요. 일단 몸매가 약간 굴곡진 게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헤어도 이렇게 좀 단발머리로 네,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트 네, 얼려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워블라스트 파츠가 푸른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워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이 있어서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이네요. 이거 요 부분은 아래에 이렇게 끼워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도 얼굴이 이렇게 환한 얼굴, 그리고 건방져, 건방지게 웃는 모습,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네요. 뒷모습도 프린팅이 뭐 화려하진 않지만 뭐 미스 없이 잘 들어가 있으면 된 거죠 뭐. 그래도 여기 요런 데는 반짝반짝거리는 재질로, 네, 벨트 부분 요런 데는 반짝거리는 재질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미니피어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보그 콥터와 아이스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작은 아이스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아이스카, 그러니까 얼음 자동차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과 흰색을 주로 이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여기 스티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슈터가 하나 장착되어 있는데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요거는 발사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멋으로 달려있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아이고! 막 움직이다가 빠져버렸어요. 자, 요 뒤쪽도, 이게 뭔가 부스터처럼 이렇게, 와, 출발하면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는 아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 모양의, 여기, 이런 투명 브릭이 굉장히 많이 쓰여서 색감이 되게 좋아요. 이쁘고. 근데 되게 형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반 뭐 버기카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나왔네요.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이런 색감, 색상 때문에 조금 이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 사이보그 콥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부터 사이보그 콥터인 걸 보면 사이보그가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겠죠? 네, 그런 제품이고, 요건 길이가 제법 깁니다. 한 20cm가 좀 넘는 길이. 그리고 위에 프로펠러 잘 돌아가고, 요쪽이 조종석 같은 경우는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앞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에 탑승시킬 때 스터드에 꽂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맨질맨질한 브릭 사이에 꽂아주는,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그때 스커틀러에서도 한번 나왔던 그런 기믹이죠. 요거 뒤에 꼭다리, 아이고, 튀어나오지 마, 들어가 있어. 자, 요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샷! 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 뭐라 그러죠? 그물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특별한 기믹은 또 보이는 건 없네요. 특별한 건 없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고, 크기도 꽤 큼직하고 색상도 좋습니다. 사이보그와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죠? 색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아까 아이스카도 킬러 프로스트와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이것도 색상이 잘 나왔고, 스티커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스티커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비교적 뭐 프로스트카에 아이스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갈 뿐이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또 재밌는 부분이 여기 요게 끼어서 이렇게 얘한테 장착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쪽인가? 네, 이렇게 해서 무기가 되고, 자, 얘는 다시 꽂아 놓고 빼놓을게요. 귀찮네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무기도 집게 브릭으로 여긴 되어 있는데 이걸 빼서 이것도 얘한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여기 사이보그한테도 장착이 되고, 요 사이보그 콥터에도 장착이 되게 되어 있네요. 요 아래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랜딩 기어,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랜딩 기어로만 버티기 힘드니까 요 뒤쪽이 꼬리가 같이 버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도 꽤 멋있죠? 이거 다시 좀 집어넣어 줄까요? 색감이 또 여기 들어가야지 사니까. 짠, 집어넣어주면. 짠. 색감 굉장히 이쁘죠? 저는 약간 이렇게 어두운 계열, 또 이렇게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색상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정가로만 생각하신다면 가성비는 굉장히 안 좋은 제품입니다. 271개의 브릭에 49,900원이면 가성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미니피규어의 퀄리티를 보시면 약간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DC 코믹스 제품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요 미니피규어들이 탐나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이보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원래 좀 기대를 했던 플래시와 리버스 플래시는 생각보다는 조금 못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 이상 가는 괜찮은 미니피규어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약간 미비하긴 하지만 킬러 프로스트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파츠도 많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 기대 안 했던 헬리콥터 부분. 네. 사이보그 콥터라고 하죠. 네. 발음 너무 어려워요. 사이보그 콥터. 네. 이 헬리콥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멋져요. 크기도 꽤 있고 존재감도 있고 색상도 좋고 스티커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립에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스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 색상은 투명 브릭이 많이 들어가서 이쁜데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고 조립하는 손맛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271개의 부품이 들어있는 제품을 조립하면서 손맛을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욕심인 것 같고 손맛 같은 거 정말 조립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듈러나 크리에이터 뭐 좀 큼직한 제품들 그런 걸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얼른 앤트맨이 나와서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예전의 제품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레고 슈퍼히어로즈 76098 스피드포스 프리즈 추격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